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나나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수고로워서 나른한 기간 잠을 자고 필요하면 잠자는 거죠. 또 잠이 익어지면 잠을 푹 자게 되면 문득 또 깨게 되어서 항상 잠자보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살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잠을 자다가 깼다 이거죠. 문득 깨어서 잠깰 오자입니다. 진을 봄에 이에 기억하고 진을 볼람자요. 진을 본단 말은 진이란 것은 법진이요. 법진. 법진을 볼 때 기억을 한다 말이죠. 또 기억이 상실되면은 건망증, 망각이 된다 말이죠. 잊어버린 게 된다 말이죠. 기억이 생생하게 있을 때 아는 거지 기억이 흐미해 버리면 상실해 버리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억이 가장 필요하죠. 이 의식작용은 의거는 의입은 말이죠. 의입은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 기억하고 또는 잊어먹기도 하고 기망, 생주이멸 이런 작용을 하지요. 의입은 기망을 하거나 또는 생을 하거나 주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네 가지 작용을 가져. 네 가지뿐만 아니라 또 있네요. 또 있는데 뭐요? 네 가지 외에도 또 있잖아요. 생주인별 말고도. 뭐가 또 있습니까? 방금 경문에 나오는데 모르세요? 오매도 있잖아요. 오매일력 맞으세요? 아까 잠자는 것은 면이라고 했고 면을 내라고도 하지요. 오매일력 잠 깨는 것 그런 것 등등이 의입이냐 생주이멸 오매 의입은 이제 기억을 하거나 기억을 못하는 건망, 망각을 하거나 또 생각이 생기면은 생이고 생겨서 그 생각이 잠시 동안 머물러 있으면 주가 되고 그렇다 변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변해지는 경우를 이라하고 그걸 이제 변해졌다 완전히 그 생각 잊어버려요. 찬물 먹고 물 마시면 달념해버리면 그 생각 다 잊어버리죠. 그게 멸이라요. 외도를 믿다가 외도에서 발심해가지고 불법을 믿게 되면 외도권 외도에 대한 믿음은 생각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멸입니다. 또는 잠자기도 하고 잠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의입작용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역할이 크지요. 잠재의식도 내나 의입이 작용하뇨. 의입이 가만히 있으면 잠재의식이고 의입이 활동을 개시하면 잠재의식이 아니라 그건 활동의식이고 나타나는 표현의식이죠. 잠재의식과 반대가 표현의식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아까 남이라고 남진 사흑이라 남진 볼남자요. 남진하면은 어떤 진을 진이란 말은 법변
법진을 보게 되면 이에 기여간다. 남진사학이라. 또 기억을 잃어버리면은 7억 7억 하면은 기억을 잃어버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방이 된다. 잊어버릴 방자. 기노사 성세한, 선생은 60이 될 때까지 이길 망자 뜻을 몰랐다 하잖아.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 사람이 네 가지를 다 본다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본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은 네 군데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방을 다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사람 낳고 돈 낳지, 뭐 돈 낳고 사람 낳나 하는 그 사람. 어? 네 가지로, 네 가지를 사면을 두루 살핀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별것도 아니에요. 사면밖에 살피지 못해요. 예? 뒤에는 살피지 못하잖아요. 뒤에는 못 보잖아요. 앞에 하고 또 저 좌우 가고 위에까지나 보지. 예? 여섯 곳을 다 못 보잖아요. 부처님이 되어야 사람 아닌 부처라야 지방을 다 관찰해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동물은 앞에만 겨우 보는 동물이 있어요. 옆에도 못 보고. 어떤 동물은 앞에 보고 옆에 보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앞에 하고 옆에 하고 좌우를 다 보기는 보되 말이에요. 우회를 또 못 보는 동물이 있어요. 뱀 같은 건 우회 못 보거든. 그러니까 낭떠러지 밑에 뱀이 기어가면은 그 위에서 사람이 있어도 그 의식을 잘 못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고개를 쳐들고 봐야 보이는 거죠. 사람은 그래도 위에도 약간 보지요. 그런데 뒤에는 전혀 못 보죠. 뒤통수는 뭐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것이 아인슈타인이나 철학가들은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이렇게 차원을 달리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사람과 모든 동물과 또 사람 중에도 성인하고 현인하고 군자하고 또는 보살하고 부처하고 보살도 차별이 있잖아요. 십진보살, 십주보살, 십진보살, 뭐 십주보살 다르죠. 십집보살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다 이 전도하는 생주 인멸이다. 전도망상이죠. 전도망상을 하는 게 의비죠. 전도라는 것은 정각을 이루지 못한 입장에서는 다 전도요. 무명 업식이 다 전도입니다. 뒤바뀐 거예요. 생주인멸이 본래 없는 건데 생주인멸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전도요. 부처님의 마음은 생주인멸을 떠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전도몽상을 멀리 떠난 거예요. 반야심경에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삼세제불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자빠질 전자 거꾸러질 전자 거꾸러진 것은 넘어지는 거죠. 정의 반대죠. 바를 정자 반대가 되고 전은 넘어졌으니까 서서 쓴 것은 반대죠. 넘어져 버렸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것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정각은 전도가 아니지만 정각 아닌 모든 그 사견들은 전부 다 전도라요. 사견, 삿된 소견. 외도들은 전도가 짙으지도 전도한 생주이멸이라. 그 생각이 생겼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변해서 달라지다가 또 그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 그런 작용을 의입한다 말이죠. 흡습중기하여 흡습하여 가운데 돌아가서 여기는 또 좀 설명이 유의하고 조금 다르지요. 흡습중기란 말은 여기에만 나오지 다른 데는
없지요. 급습하여 가운데로 돌아가서 흡습이란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익히는 겁니다. 훈습하는 거죠. 그래서 법진과 의근 그 중간, 근과 경의 가운데로 돌아간다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넘거나 건너뛰지를 아니하는 것을 의지근이라고 말을 한다.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를 하나 다 넣었죠. 의식이 안다 해서 의지근이라고 지각작용 그런 지자를 넣은 거죠. 의근이라고 칭한다 해도 되고 의지근이라 칭한다. 그러니까 흡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가 그러니까 익히지를 못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린애는 보고 들은 것이 적어가지고 어른같이 모르는 게 많죠. 철부지한 것이 바로 흡습을 잘 능란하게 많이 숙달하게 못했기 때문에 철부지한 어린애거든. 그래서 흡습이라고 하는 것은 견습, 와서 익히는 거 또는 배워서 익히는 학습, 들어서 익히는 문습, 또 것이 이제 그걸 찾고 복습을 하는 복습 또는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해야지. 연습 안 하면 합창단 노래 아무리 잘 불러도 연습 안 해놓고 가서 하면은 안 맞지요. 모두가 그런 연습 그런 것들이 다 훈습이라요. 전부가 견문각지가 전부 다 견문각지를 통해서 견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훈련 또는 연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학습이라도 가지고 배워 익힌다. 읽어서 익히는 건 독습이라고 하고 자기 혼자 익히면 자습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꾸 익히는 것을 받아들이거든. 받아들여가지고 대뇌 손에 이렇게 저 오장 심장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의근이 그러한 역할을 해서 견문각지를 오근과 같이 작용을 하기도 하지요. 오근하고 같이 작용하는 것을 오구의식이라고 하지요. 자기 혼자 단독으로 또 작용하기도 해요. 오근과 같이 작용하는 것은 오구의식. 오근과 함께 작용하는 것. 또 단독으로 또 작용도 해요. 이 의근 자체가 자기 혼자도 작용해요. 그전에 한번 유식론 할 때 했었죠. 독도의식하고 오구의식하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의근 작용이 더 광범위하죠. 오근하고 같이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흡습증기라는 것이 이게 대단히 역할이 큰 거예요. 올라갈수록 커지요. 제6보다는 제7발라식이 더하고 제7발라식보다 제8아리아식이 더하죠.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대보다는 수대가 더하고 수대보다는 화대가 더하고 화대보다는 풍대가 더하고 풍대보다는 공대가 더하죠. 허공 공대가 더 지극히 커지요. 그중에 이제 풍대는 공대 비슷하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이 있잖아요. 그게 풍대죠. 그 다음에 화대는
풍대보다는 어제도 눈으로 보기는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형체가 있어도 잠깐 있다 잠깐 사라지기도 하고 상당히 그 묘한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죠. 불은 물은 땅보다는 조금 이 액체라서 유동성이 있지만은 불에 비하면은 잠깐 있다 잠깐 사라지는 존재는 아니죠. 불보다는 조금 더 두드러진 거죠. 그보다 땅은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가지고 더 물보다 유동성이 적죠. 흙덩어리, 땅덩어리는. 그래서 그 순서도 지, 수, 하, 풍, 공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아니비설, 신, 의 해가지고 그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공대같이 서로 넘어뛰지를 안 한단 말이죠. 6월이라서는 월반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월반해가지고 1학년 다니다가 5학년, 6학년 다니기도 하지요. 그런 식으로 건너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건너뛰지 않는단 말은 앞에 생각이 사라지야 그 다음 뒤에 생각이 또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나와요. 물과 같이 의식류니까 의식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의식류. 그래서 철학 수라에서는 의식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의식도 흘러가니까. 의식류는 물과 같다는 뜻이죠. 연파라고 하잖아요. 물을 파도라고도 하죠. 그렇듯이 생각을 파도라고 그러죠. 물과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의식류가. 너물유자고 너물월자죠. 서로 유월하지. 그걸 등유과라고도 하고 그 전에 그 사전 가운데 등유란 말이 나왔었죠. 인연, 연연, 무슨 등무관연이라고 그랬죠. 예? 등무관연이 바로 그 뜻이라요. 마음이 앞에 마음이 자리를 비켜주어야 뒤에 마음이 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물이 흘러가야 뒤에 물이 앞에 물 흘러간 그 뒤를 따라서 그 조시로 흘러가지. 앞에 물이 딱 가로막히면 일렬로 줄 설 때 앞에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뒤에 건 그대로 뒤에서 쳐져가지고 통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등무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등무관 연이 바로 의식이 등무관 연입니다. 이거. 그래서 불상 유월이라는 것이 바로 등무관 연입니다. 물과 같이 흐른다 해서 의식류라고 하는데 의식류가 전후 등류함으로 앞에 것, 뒤에 것이 평등하게 흘러요. 앞에 그 조시로 뒤에 조시도 이렇게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그 속력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월하지 않는단 말. 서로 유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등무관연이라요. 앞에 것이 길을 비켜줘야 뒤에 것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차가 일방통행할 때 앞차가 가로막으면 뒤차 못 가죠. 앞차가 길을 비켜줘야 뒤차가 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불상 유월이라. 서로 넘거나 건너뛰지 아니하는 그것을 의지근이라고 말하나니 겸하여 의와 및 피로가 이것도 다 징발로지요. 전부 다
함께 이 보리의 직시하여 피로가 발하는 그런 상태니라. 보리의 징발로 상이다 말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의 징발로 상으로 의근 의입이 나타난 거다 그 말이죠. 색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현색, 형색, 뭐 원색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가견 유대색, 불가견 유대색 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3대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할 때자요. 이 대자가 이렇게 써요. 가견 유대색 또는 불가견 유대색. 가견 유대색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치계 같은 거. 치계는 볼 수도 있고 이 몸에다 몸하고도 같이 상대가 되죠. 치각이나 청각이나 다 해당이 돼. 치계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견 유대색이요. 육진 가운데 이건 책진에 해당돼요. 가히 볼 수도 있고 또는 상대도 된다 말이죠. 형체가 없으면 상대가 안 되죠. 형체가 있는 책진들, 가령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거 전부 다 가견 유대색이요. 가히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다는 말을 가견이라고 그래요. 또는 상대의 대함도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3대색 가운데. 불가견 유대색이 또 있어요. 불가견 유대색은 뭐겠어요? 볼 수는 없어도 상대가 있는 물체. 색이란 말은 물질이거든. 불가견은 가히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가히 볼 수는 없지만은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는 있어. 유대색. 뭐겠어요? 에? 육진을 지금 분류한 거예요. 소리는 볼 수는 없잖아요. 냄새도 볼 수도 없고 맛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혓바닥이 알지. 또 몸의 촉감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볼 수는 없죠. 촉각으로 느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색성, 향미, 촉, 법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 네 가지는 불가견 유대색이라. 볼 수는 없지만 상대는 있단 말이죠. 소리는 귀로 상대가 되죠. 이건 코로 상대가 되고 눈으로는 못 봐도 맛도 눈으로는 못 봐도 혀로는 상대가 되고 아까 눈으로 봤으면 내가 뜨거운 거 안 마셨지. 눈으로 안 보이거든. 김이나 뭉게뭉게 났으면 또 모르는데 김도 안 나고. 그래서 그것은 불가견 유대색. 이제는 아, 알겠네 이제. 응? 불가견 또 무대색이 있어요. 가히 볼 수도 없고 상대가 없는 그런 색이란 말이에요. 육진 가운데 법진이 이제 법진은 그런 존재라. 의식으로만 가지 다른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의식은 물체도 아니지 않아요. 십이 선악 따위가 물질은 아니죠. 그러나 의식으로서는 아, 저건 옳은 거다, 저건 그런 거다, 저건 착한 거다, 악한 거다, 좋은 가령 민법이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헌법 같은 거 전부 다 볼 수도 없죠. 볼 수도 없고 또 상대도 되는 물질도 아니죠. 우리 관념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그렇게 한 거지. 어떤 사람은 법을 책에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법조문을 책에다 써놓으니까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따지려면 몰라도 벌써 책에다가 글씨를 적어놓은 것은 그건 요 가견 유대색이에요. 어? 관념적으로 이 우리 의식으로 아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법을 제정해서 우리 관념상으로 그건 인식한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볼 수 있도록 글을 적어놓기는 적어놓지언자 그러나 법률 그 자체가 불가견이라 그리고 또 그는 물질의 어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색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색으로 취급한 것은 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색이라고 했죠. 예? 정신세계에서 다루는 정신세계의 물질이죠. 요 불가견 무대색은 법지는 정신세계의 물질에 속하니까 그것도 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의근은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작용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지요.